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예물을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아멘. 그래서 어떤 의미로 기도가 향이래잖아. 계시록에 기도가 뭐다? 향이다. 아, 그러니까 그거를 뭘로 올려라? 믿음으로 올려라. 기쁨으로 올려라. 예. 그 믿음으로 올린다는 말은 내가 이 향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드려요. 아이고,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 양반이 들으시겠어?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만. 듣지도 않는 기도를 왜 하고 있냐. 그러니까 기도는 꼭 말이 돼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시작. 기도는 말이 돼야 된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속에서 느낌이, 아, 내가 참 기도는 하지만 말이 된다, 이런 게 있고, 내가 기도해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건 하지 마라. 그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가리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두 사람 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되잖아, 말이. 근데 하나님 저것들 헤어져가지고 저 남자가 나오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도 그게 말이 되냐? 에? 기도하면서도, 아이고 내가 기도하지만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진짜. 그 안 되는 소리를 왜 하고 있냐? 기도가 말이 돼야지. 창세기 3장 4장을 가면서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은 받으시는 예배, 받을 수 없는 예배, 그거 중요한 거예요. 꼭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예배 속에는 믿음이 수반돼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와라? 근데 이것이, 이 기쁨이 음으로 바뀔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음으로 바뀌어질 때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빠져버리고 해야 할 책임감만 갖고 갈 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걸 이미 누구를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에녹은 누가 나와 이제? 에녹은 믿음으로 뭐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되는데 예외 없는 법이 없다. 그래서 죽지 않고 하늘에 간 사람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 에녹이고 두 번째는 엘리야란 말이야, 엘리야. 근데 사람들은 다 보면, 사람들은 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3만 명이 나와요. 3만 명? 3만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무나 1등으로 쳐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나 얘기해봐. 한 명만 딱. 누구? 아브라함. 또? 요셉. 요셉. 지비는 뭘 두 명씩 얘기해요? 한 명만 얘기하라니까. 한 명만 딱 얘기하는 말이야. 지비는 아브라함. 여기는 요셉. 또? 예? 다윗. 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이제 자기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볼 때는, 거기서부터 내가 볼 때는 가치관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왜냐? 아브라함 좋잖아. 믿음의 조상에다가 뭐 돈 많은 데다가 축복받은 데다가. 요셉 좋잖아. 깨끗한 데다가 총리 됐으니. 이 사람은 이제 총리 부인 되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다 유익해. 근데 그게 가치관인데, 진짜로 중요한 사람을 간과하는 게 에녹입니다. 왜냐하면 에녹은 무슨 뭐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뭐 무슨 뭐 애굽의 총리 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주 에녹이 훌륭한 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해봐, 쉬운가? 내가요, 집사람하고 30년 이제 넘게 살아가면서도요, 수도 없이 동행이 안 되더만. 싸웠다, 붙었다, 붙었다, 싸웠다. 삐쳤다, 풀어졌다, 풀어졌다, 삐쳤다. 수도 없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사는데도. 부부가 사는데도. 친구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 동료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오랜 동안 동행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하고 인간이 300년 동안. 그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유 진짜. 가지고 에녹은 설교를 안 해. 맨 아브라함 설교만 해. 맨 요셉 설교만 하고. 에녹이 얼마나 훌륭하고 에녹이 얼마나 좋은지
가치관이, 아이고, 동행은 뭔데, 뭐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좋은 차를 주겠어요? 뭐 동행은 야 걸어 다니는 거지, 그거? 그렇다고 집을 주겠어요? 에이, 나는 아브라함이 좋아요. 그것도 뭐 수준인데, 나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수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높이자, 그 얘기지. 그저 집을 사는 수준, 무슨 진급하는 수준, 잘 먹는 수준, 그것도 좋지만, 잘 먹든 못 먹든, 집을 사든 팔든, 그저 변함없이 누구하고 동행하는. 그거를 노래로 만든 사람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동행의 가치를 정말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가치만 알지 말고 형통의 가치만 알지 말고 동행의 가치를 알자. 동행의 가치 시작. 동행의 가치. 한번 물어볼게요. 말을 어거지로 만들을게요. 무지하게 돈은 많은데 부부가 영 다른 길로 사는 집 보고 큰 근이 먹고 사는데 부부가 영 같은 길로 가는 부부하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게 낫겠어요? 두 번째요? 그것도 이제 네 박자로 해야지. 돈도 많은데 동행하면 1등. 돈은 없어도 동행하면 2등. 돈은 많은데 따로 놀면 3등. 돈도 없는데다 따로 놀면 4등. 그렇죠. 아이고, 이 네 박자가 아주 정확해. 자, 1등 시작. 그게 그렇게 어려워? 어? 아니 그 뻔한 얘기를 그걸 못 따라서야 돈도 많고 동행하면 1등 시작 돈도 많고 동행하면 1등 2등은 3등은 돈도 많고 같이 가고 이렇게 분수기가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아니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아보면요 진짜 분수가 있어요. 있어요. 응, 있어요. 그래도 다 품에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분수를 없애기도 해야 되지만 분수를 품기도 해야 된다. 시작. 분수를 없애기도 해야 되지만 분수를 품기도 해야 된다. 제가요 진짜 날카롭게 운전을 하면요 운전하다 맨날 싸울 일이야 진짜. 맞아요 틀려요. 진짜 운전 날카롭게 마음먹고 하면요 다 가다가 차 세워가지고 귀퉁대기 한 번씩 다 붙여서 정신 차리게 해야 돼. 그렇게다가는 그 사람들 그러다 내가 죽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뭔 일이 생겨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뭐 하고 관용하고 그게 무슨 사무라 장사무라 그러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렇게 운전하면 안 되지만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한 대로 돈도 많은 데다 동행하면 1등이지만 그게 참 생각대로 쉽지 않더라고. 대개 돈 많으면 따로 놀아. 대개. 돈 없어도 동행하는 게 돈 많고 따로 노는 것보다 낫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 돈도 없는 데다 따로 노는 건 뭐예요? 돈도 없는데 다 따로 놀면 뭐예요? 어쨌든 여러분은 4번은 하지 마. 그냥 1번이 최고요. 아멘? 네. 어쨌든 네 박자는 1번이 최고다. 시작. 어쨌든 네 박자는 1번이 최고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누구의 가치를 부각시키자? 진짜 에녹이요. 내가 볼 때 그래. 그냥 내 느낌인데 에녹이 세상을 한국교회 이렇게 쳐다보면 자,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아이고 야. 아브라함이 부럽냐? 내가 부럽지. 응? 요셉이 부럽냐? 내가 부럽지.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겠냐?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그냥 너무 좋으니까 안 되고 딱 그냥 확 뽑아 올려버렸다. 특차. 네? 그 에너지 여자의 문제. 애녹이 여자요 남자요? 지리는 어디 이단 다니다 온 거예요. 애녹이 남자지 왜 또 뜨뜻없이 또 여자는 또 뭔 소리야? 아 이름이 그거는 한국식 이름으로 보니까 그렇지. 아 초신장가 봐. 장녹수 그 뜻이 뭐 녹자 들어가니까. 다음에 이제 노아의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이 노아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 훑어보면 그걸 안 써놨는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비 왔다는 구절이 없더라고. 창세기 1장 6장까지 비가 왔지만 기록을 안 했는지 비가 안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비가 왔다는 구절이 없어. 자 그런데 비가 왔다는 구절이 없는데 홍수 개념이 있겠습니까? 없지. 홍수 개념이. 홍수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홍수 난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거야. 이거 순종하기가 어렵죠. 대개 내가 보면 사람은 개념이 잡히는 일을 해야 순종을 하더만.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개념도 없는 건 순종을 못 하더라고. 이런 말을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에? 에,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건 노아에게 뭐도 없는 것을 개념도 없는 걸 지라는데 그게 보통 그런 게 아니오. 약 100여 년 가까이 걸쳐서 지었어요. 이 방주를. 100여 년 가까이 걸쳐서 지었어. 가만 있어봐.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하고 노아는 몇 여 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야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게 뭐 한두 달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그죠? 1, 2년. 신앙생활은 인내야. 인내. 뭐다? 인내. 꾸준히 변함없이 인내하는 거야. 예. 자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신혼여행가고 놀러갔을 거라 그 말이지. 다 놀러갈 때 방주 짓는 노아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얘기를 좀 수준 있게 해봐봐. 다 놀러갈 때 혼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는 외로웠겠죠. 거슬려 가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외로워야 돼요, 여러분. 외로워야 돼요. 외로운 그 길이 어떤 의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외로움이 없어요. 즐겁기만 해요. 유쾌하기만 해요. 재밌기만 해요. 그거는 넓은 문인지도 몰라요. 넓은 길인지도 몰라요. 다 가는 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 외로운 길을 외롭다 않고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룹이 생겼으니 그게 누구라? 내가 말하는 외로움은 그저 무슨 실현당한 무슨 이런 잘못된 외로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데서 오는 외로움. 목사님도 외로워야 돼요. 근데 외로운 목사가 없는 거야. 고독한 목사는 있는데. 외로운 목사가 있어요. 그 외로운 목사가 주님하고 같이 가는 목사예요. 주님은 외로웠어요. 군중은 있었지만 주님은 외로웠어요. 왜? 군중은 세상을 향해 가고 주님은 하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하고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건 아무리 적어도 거슬려 올라갑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면 여러분 믿음 죽은 거예요. 세상에 놀 때 놀고 세상에 뭐 향락을 때 향락하고 그러면 여러분 죽은 거야. 그걸 거슬려 가는 거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그걸 거슬려 가는 거.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이 물고기가 거슬려 올라간 이해하겠는데 수직 상승을 해요. 폭포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뭔 얘기를 들어야 놀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상류로 올라가는 건 이해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올라간다고? 폭포를 타닥타닥타닥. 오늘 여러분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살살 오는 것도 이기하지만 낙하하듯 수직으로 떨어진 어려움도 이기고 올라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어려움을 이기고 올라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이 감길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감길이고 그게 요셉이 감길이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노아가 감길. 아멘.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보세요. 요즘에 주의를 전후해서 빨간 글씨가 서너 개 붙어버리면 아마 모린이도 교회 출석이 팍 차이나요. 그 사람들은 다 놀러 간 사람들.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 물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많이 맞죠. 특이한 경우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러겠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놀러 가서. 놀러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말도 굉장히 맞는 것 같지만 자 이런 식 비유로 한번 예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재밌게 하시더라고. 내가 1학년 6반이야. 근데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쭉 있어. 1반이. 근데 늦었어. 그러니까 6반까지 가다 보면 지각이 생겨서 그냥 1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석했다는 거예요. 나 공부했어요. 근데 출석부에는 뭐예요? 결석이요. 물론 그 비유고 이 비유고 딱 맞는 비유가 아닌 건 나도 알아.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상황이 달라. 내가 어느 반에 출석을 하는 거하고 내가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과연 거기 가서 예배가 제대로 항상 드려지더냐 그 말이야. 처음에는 가서 드려 몇 번은. 나중에는 아이고 이제 집에 가서 드리지 뭐. 자꾸 그렇게 믿음이 퇴보되어 가는 건 아니냐.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겨 살았다는 거죠.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아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공갈적 분위기를 조장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어서 나는 그걸 믿고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끔 준비해 가려고 그런 것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노아도 인간은 인간인지라 그와 홍수가 끝나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라는 게 놔두면 발효되잖아. 이게 시큼달콤해서 포도즙이 되고 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냥 포도보다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포도는 달기만 한데 그것은 시큼달콤해. 시큼달콤해. 그러니까 먹고 취해버렸네. 그냥 옷을 홀딱 벗고 넣어버렸어.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었다고 해서 여러 개 벗은 게 아니야. 그냥 하나 벗으면 다 벗고 하나 입으면 다 입는. 그 당시 뭐 와이사스, 메리아스, 팬티가 어디 있어 그 당시. 에? 홍수 끝나고 뭐 그냥 하나 두포자루 같은 거 두르면 입은 거고 벗으면 벗은 거지 그냥. 어? 지금도 열대지방 가면 내복이 없어. 남자가 나무에 올라가 여자가 하늘을 쳐다보면 안 돼. 다 보여버려.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여자들이 길 가다가 뭐 소변 말하면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돼. 뭐 내리고 올리고 그런 것도 없다니까. 지금도. 아, 함이란 놈이 와서 딱 보더니 아빠가 탁 드러내고 복을 나가가지고 그냥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타봤네. 이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생과 야비씩 가서 뒷걸음질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줘요. 노아가 수리께서 함을 저주하고 샘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자, 아벨과 가인 속에 꼭 그렇게 붙이기는 뭐하지만 아벨은 뭘 받고? 축복을 받고 가인은 뭘 받은 거예요? 저주받았죠. 그러면 지금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 속에 똑같은 아들이지만 샘과 함과 야벳은 이 둘은 뭘 받고? 축복받고 이 함은 뭘 받고? 저주받고.
항상 삶의 현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자리에서 남쪽과 북쪽이 오른편과 좌편이 항상 있는 자리에서 있더라는 거죠. 이미 옛날부터 지금도. 내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북한 죽고는 걸 그것도 무엇이 모여서 은행원을 했더만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나도 북한이 이기고 우리도 이기고 같이 이기고 그걸 바라지만 색깔이 조금 그 이상하더라고. 응원하는 그 색깔이. 응원하는 색깔이.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항상 이북에서도 뭘 원해요? 뭘 이기는 걸로 내 통일을 원하지. 우리도 뭘 원해요? 근데 통일의 색깔이 다르다. 우리는 무슨 통일이고? 평화적 통일이고. 그쪽은? 어? 무력 통일. 아니 난 100번을 내가 생각해봐도 평화 통일이 난 거 아니야? 어? 아니 집 있는 얘기 좀 해봐봐. 어? 평화 통일이 나은 거 아니냐고. 평화롭게 할렐루야. 근데 꼭 뭐를 하려고 그래? 무력도. 그건 어디서 나온 생각이요 그것이? 어? 아니 지금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는 겁니까? 언제든지 만나지 말자는 겁니까? 언제든지. 근데 길이 왜 그 희한한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 얘기지. 그 좋은 길 놔두고. 왜 이 축복된 길을 놔두고 왜 그 저주스러운 길로 가려고 그러냐. 왜 이 축복된 길을 놔두고 그 저주스러운 길로 가려고 그러냐. 이게 어느 때든지 이게 꼭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때든지. 예. 지금도 예를 들어서요. 남북의 뭐요. 최고 통수권자가 만나자면 안 만나고 있습니까? 그냥 만나서 좋은 일. 지금 우리가 북한을 돕지 않자. 여러분 북한이 하려고만 하면요. 지난 이번 대통령 뭐래? 국민소득 3,000불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몇천불? 3,000불. 네. 그러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그렇게 상호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 뭐 합니까? 북한이 우리를 돕겠다는 걸 뭘, 아이고, 못 사니까 그지. 그러면 옛날에는요, 남북이 분단됐을 때는 북쪽이 더 잘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북쪽이 남쪽을 도왔습니까? 잘 산다고 쳐들어왔잖아. 그러면 우리가 잘 살면 쳐들어갑니까? 안 하잖아. 우리는 못 살든 잘 살든 우리는 뭔 주의자니까? 평화주의자잖아요. 평화주의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기를 만드는 건요, 정확하게 우리나라 무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솔직히 쳐들어가려고 만드는 무기가 아니고. 예. 우리는요, 우리도 쏴 잡고 하늘로. 근데 우리는 달나라를 가고 자꾸 과학을 발달하고 그러죠. 거기는요 달나라를 갈 이유가 없어. 그냥 저기 미국 본토로 가는 것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어. 하여튼 나를 좀 이해를 시켜줘봐. 내 이해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래. 미국처럼 무슨 뭐 여유가 있어서 과학적 발달을 추구하는 건 모르지만 지금 어려워가지고 사람이 굶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소원이 번져서 계란을 실컷 먹어보는 거라는 거예요. 계란을. 그게 평생 소원이래. 그래서 삶아서 먹였더니 40개 먹더래. 계란을. 그런데 그래봐야 6,000원이면 먹어. 지금 6,000원만 주면 소원 부를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거 미사일 하나 안 쏘면 그 소원을 풀어줄 텐데 왜 그럴까? 근데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냐? 여러분 계속 싸우려고 몸을 만들면 결국 그 사람 맞아 죽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패 죽인다고 몸 만들면요 다 패 죽일 것 같지. 지가 맞아 죽어. 그걸 알아야 돼. 이 세상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싸우자고 몸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건강하게 설교자고 몸 만들어. 건강하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으니까 맞아 죽을 일이 없지. 알아들어요? 왜 그걸 몰라? 이걸 안타까워서 그래. 그 관점이 잘못돼서 그래. 관.
가지고 노아가 저주하는데 그 받은 저주가 끝난 줄 알았더니 역사로 계속 흘러가고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 그럼 왜 함은 저주받고 샘과 야벳은 축복받았을까? 아니 함이 거짓말 했냐고. 본 걸 봤다고 했어. 아버지 분명 봤단 말이야. 내가 빨가본 것을 봤다고 했어. 본 대로 말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왜? 그게 사실이니까. 왜 사실이 저주받아요? 이거는 축복이니 진실이니까 축복받는 거야. 진실은 뭐고 사실은 뭐냐?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고 거기다가 사랑을 보태야 진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내가 우리 장사모는 뭔 운동하는 거다? 사랑운동. 그게 진실운동이고 그게 축복운동이야. 그럼 그런 깊은 뜻을 알기나 하나 몰라. 네. 그런데 솔직히 사실로만 살아도 괜찮아. 세상은 순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네. 거짓말. 오죽하면 노래가 다 있어.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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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거시기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오죽하면 노래가 다 나왔어. 근데 난 또 신기한 게 그 대목에서도 왜 또 그 노래가 생각이 나갖고. 거짓은 마귀예요. 출처가 마귀예요. 진실은 하나님이에요. 출처가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겉은 그런 거 거짓 진실 같지만 속으로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과 사탄과의 분쟁이라 이거죠.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되고 거짓말.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첫 번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짓말. 내 입에서 뭐가 없어졌다? 옛날에는 입만 열면 뭐 했는데. 그래서 뭐요? 이 저 알타리 무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한 단을 사면 이렇게 커. 갖고 이제 놈을 따듬으려고 다 열어보면 그 속에 막 풀을 다 박아놨어. 왜 이렇게 두껍게 보이려고. 그것도 거짓말. 그런 거 안 하고 깨끗하게 솔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단체를 보라고 그런다고? 저는 그냥 그래. 내가 솔직하게 나는 뚱뚱한 여자 보고 아우 보기 좋다고 이렇게 얘기 아니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해버려. 그냥.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얘기해버려. 그것이 내 단점이고 그것이 내 장점이야. 예, 내가 먹어보지 않고 좋다고 난 얘기 안 해. 내가 먹으면.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내가 확인도 않은 걸 자기들이 해서 몇 건이 그 부작용이 있었어. 내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걸 막 자기들이 내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런 거 있더라니까. 그런 것은 조심해야 돼. 예, 이것이 확인이 된 건지 아닌지. 이제 앞으로 보니까 그런 거 많이 생길 것 같아. 예, 그러면 예를 보세요. 아무나 안 된다니까 그 지역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사람. 그걸 인정을 해줘. 그러면 본인도 인정받고 그러니까 잘하는 데다가 더 잘해주면 더 잘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축복받아서 뭐 할 거예요? 좋은 일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그러면 나라가 얼마나 좋은 순환이 되냐 그거요. 그 좋은 순환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북한까지 7천만이 다 오면지만 그거는 무리고 그러니까 누군가 작은 그룹이라도 돌리면요. 경운기라고 알아? 경운기? 예, 옛날 시골에서는 딸딸이라고 그랬어. 딸딸딸딸딸딸딸이가 딸딸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기름을 뭘 떼는 줄 아세요? 물 떼고가? 하여튼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는 게 경운기가 물 떼고 가니 자동차도 물 떼고 가지 그래요 그러면 어? 저렇게 몰라도 인천에서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 건지 알겠죠? 경운기는 등유를 떼 등유, 석유, 에? 경유가 아니고 석유. 근데 시동을 걸을 때는 석유로 시동이 안 걸려. 석유는 휘발유로 시동을 걸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 내가 우리 경운기 있을 때는 그 빨간 네모 보톤이 있어. 그렇게 돌려가지고 찍찍 품으면 휘발유를 거기다 좀 품어 넣어. 그리고 그다가 탕탕탕탕탕탕탕탕 할 때 이제 그 휘발유도 시동을 걸어서 등유로 바꿔서 타고 다니는 게 경운기란 말이요. 그 휘발유의 그 시동 걸어주는 역할, 그 역할을 해주는 그룹이 누구라고? 바로 그거예요.
장사무가 무슨 뭐 7천만이 다 장사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몇 명이라도 우리가 그런 착한 일로 시동을 걸어주면 세상이 그걸 보고 부럽고 배워서 그렇게 가지 않겠냐. 코야 팔만 해주면 되는 거. 할렐루야. 그거요. 나는 우리는 거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 진짜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누구같이? 샘과 야벳같이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이 사실이라도 말하지 마라. 그걸 사랑으로 덮어. 그게 진실이. 아,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다? 진실로. 그런데 세상은 무슨 진실로 살아? 순 거짓말로. 여러분이 세상 살아보지만 입만 열면 다 보여. 거짓말이에요. 그 얘기는 마귀의 영향권 속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사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의 영향권. 거짓말로 사는 사람은 마귀의 영향권. 이 사실로 사는 사람은 마귀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인격적으로 사는 사람. 이게 셋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 그러니까 세상은 훌륭해봐야 사실이요. 그러나 교회는 진실이고. 근데 문제가 뭐냐? 교회마저도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는 뭘로 해야 되는 진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어떤 의미로요? 아, 근데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안 좋으면서도 좋은 게 있는 게 삐치고 싸워도 술 한잔 먹고 확 풀어져 버려요. 금방 풀어져. 한번 싸웠어도요. 한잔 뭐 미안해. 아, 이 사람 뭐 그런까지 그러는가. 그냥 금방 풀어져.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싸우면요. 예수님 두 분이 오셔야 돼. 이거 화해 하려면. 한번 삐치면요. 특별히 목사님들도 그래. 아유. 목사님들 속이 꼭 소갈깍지가 밴댕이 뭐 같아가지고요. 한번 삐치면요. 아유. 본인이 얼마나 그게 속이 좁은 건지를 모르고 삽니다. 왜? 세상을 몰라,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속이 좁아가 자기가 좁은 줄도 몰라. 그 좁은 걸 내가 당신이 걸려있는 그 문제를 세상 사람 같아도 풀고 갔어. 근데 당신은 지금도 안 풀고 가잖아. 그것이 벌써 당신 속이 좁은 거다. 관용하지 못하. 차라리 술을 한잔 해버리면 풀어질 텐데 또 술도 안 먹어요, 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풀리는데 성령도 안 충만이요. 그러니까 술도 안 먹고 성령도 안 충만하지 맹정신으로 그놈을 풀이 되겠어. 그러니까 한번 삐치면 계속 가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소갈딱지하고는. 노래도 있잖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 미안해. 아주 노래 속에 해답이 다 들었어. 노래 속에. 그럼 어떤 분이 왔다고 목사는 그 장목사는 자꾸 유행가를 불렀었냐? 그런 찬송이 있냐 성경에? 없으니까 저쪽 거래도 갔다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야. 네 번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뭐예요? 믿으면 봐봐요. 내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내가 뭔 일을 당할지 어딜 몰라. 그렇지만 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이제 궁금하면 세상은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 어디로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어? 믿음이 필요 없어. 점치고 가면 돼. 예이란 순. 그러니까 벌써 잘못된 거다 그 말이야. 이 세상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알아보고 사는 게 아니오. 그때 뭐 그 점쟁이 말이 맞아? 아우 나는 진짜 아우 진짜 점쟁이 집 치고 번뜨던지 봤어요? 어? 기찻길에 오막살에 바람 불면 넘어지고 비 오면 줄줄 세 개 생긴 집에 거기를 또 에쿠스 타고 전보로 가요. 그래서 점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거요. 내가 볼 때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이 왜 거기서 살아? 그 집에 에쿠스 차 대놨어? 그 점쟁이가 에쿠스 탄 사장한테 가서 나도 어떻게 해야 나도 에쿠스 타고 살까요? 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아 나 이거 진짜 내 일. 맞아요 들려요? 아, 내 말이 탁 맞잖아. 아니 점쟁이가 에쿠스 사장한테 물어서 어떻게 해야 나도 돈 벌어서 그거 다 이렇게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에쿠스 탄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가르칠 방법이 있으면 자기가 그러고 살겠냐고. 오. 전 세계 미신이 성행해서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어디냐? 일본.
일본? 정말 그래서 예외 없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본 빼고는 또 어디요? 일본 빼고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일본이 잘 삽니까? 자세히 쳐다보세요. 일본이 잘 사냐고. 자세히 쳐다보라니까. 세상. 우리는요, 그렇게 못 살아도 소고기 같은 거 그냥 엉덩이 짝 하나 불판에 올려놓고 태워가면서 먹어. 어? 인천가 양 회 이런 건 그냥 잡아놓고 팔딱팔딱 뛰는 거. 일본에 가서 먹어보세요. 아이고, 개갈 안 나서. 일본이 잘 사냐고. 에?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자세히. 에. 뭔가, 아이고. 그 다음에 자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진짜 아브라함은 좀 내가 봐도 대책이 없는 사람이야. 왜 그러냐면 성경에 죽은 사람은 살려도 죽인 사람은 살린 적이 없어요. 시작. 죽은 사람은 살려도 죽인 사람은 살려도. 점점 목사님이 위대해져가고 있어요. 왜냐, 이 머리를 모시고 그래도 목회를 잘 하시는 거군요. 아니 5분이나 지나서 잊어버려봐. 내가 그렇게 지금 영어로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금방 하고 따라서 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네. 하여튼 진짜 이런 데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고 있어요. 왜? 그냥 머리로는 못 사느니까 은혜가 갑절로. 봐봐요. 죽은 나사로 주님이 살렸죠? 그죠?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어? 다 야이로의 딸 이게 다 살렸죠? 다 죽은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봐. 죽인 사람 살린 경우는 없더라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 아유, 그 대책 없는 믿음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죽게 놔두지를 않지.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살렸지. 죽여서 살린 게 아니고. 근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지금 그 얘기요. 내가 아들을 죽여도 능히 하나님은 살릴 거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냥 팍 찔러버리니까 찔린 다음에 살린 게 아니라 아브라함 완전히 하나님을 겁준 유일한 사나이가 아브라함. 나는 오늘 여러분 좀 어떤 뉘앙스가 좀 엉뚱한 맛은 있지만 말은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담대한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약간 좀 겁먹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예? 어떤 분이요, 이제 막 하도 목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다가 산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막 죽기 살기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마침 전날 막 이 막 물이 비가 너무 와가지고 막 창이런데 보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물이 막 계속, 왜 시골 내가가 막 물이 너무 많이 흘러가면 길이 안 보이죠. 그러면 다시 올라갔다가 물 빠지고 길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순간 탁 믿음이 온 거야. 베드로가 어디를 걸었다? 무리를 걸었다. 예, 그러면 좀 장검장검 이렇게 좀 걸을 거 아니야? 믿습니다. 호다다다 가다 그냥 빠져가지고 막 그 라인도 굶은 사람이 떠내려가다 겨우 저 밑에서 살아났어. 하마터면 익사올 뻔해. 그래갖고 다시 기둥 올라가지고 막 회개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아니 내려갔더니 금식 끝나고 내려갔는데 돌아올라와서 막 울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그랬는데 목사님, 내 이거 40일을 금식했지만 여지껏 헛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는데 나는 의심하다 빠져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을 딱 듣더니 하는 말이 야 이 사람아 잘 들어. 베드로야 주님이 물 위에 서서 오라 하니까 오라고 해서 걸었지 자네는 오라고도 왔는데 왜 가는가 이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아까 말대로 뭐요 그건? 그건 신념이야. 그건 당신 믿음,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지. 믿음은 항상 출처가 어디서 와야 된다. 믿음은 항상 출처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바치라고도 안는데 지가 바치고. 아 오라고 오는 걸 가야지 오라고도 왔는데 막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틀린 소리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분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말씀하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항상 말씀하세요.